자, 지난 시간에 배운 것부터 복습해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북태평양의 아열대 순환에 대해서 배우셨죠? 네, 자, 아열대 순환에서 보니까, 요렇게 이제 도는 순환이 있었어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나 도는 순환이 있고, 요렇게 도는 순환이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순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요렇게 동서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랑 남북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동서방향으로 움직이는 해류는 어떤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 무역풍하고 편서풍. 바로 대기대 순환 영향 받은 거죠? 여기가 무역풍, 여기가 편서풍. 각각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네, 남북방향으로 흐르는 거는요? 그렇죠. 대륙을 만나가지고 갈라지다 보니까 이렇게 흐르게 됐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서 이 남북방향으로 흐르는 거는 우리가 난류랑 한류라는 걸로 구분했었어요. 요게 난류, 요게 한류였는데, 자, 난류가 값이 큰게두개 있었고, 한류가 값이 큰게두개 있었죠. 네, 난류가 값이 큰게 뭐뭐였어요? 수온하고 연분. 그렇죠. 그두 가지였고, 한류가 값이 큰 거는요? 용존산 소량하고 영양 염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 두 가지씩 이렇게 큰 값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아열대 순환에서 이 각각의 이름을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북태평양 기준 여기는 북적도 해류, 쿠루쇼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이렇게 우리가 각각 구분 짓는다. 거기까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 편서풍 영향받아서 쭉 흐르는 남극순환류도 한번 얘기했었죠? 네, 그것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할 거냐면은 이네 개의 해류 중에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해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해류, 이네 중에서 누구일까요? 왼쪽에 있는 거. 그렇습니다. 바로 요 쿠로시오 해류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해류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간단히 그리고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아시겠죠? 우리나라, 일본, 중국.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에 일단 직접적으로 흐르는 해류의 모든 근원은 방금 말씀드린 이 해류예요. 쿠로시오 해류. 쿠로시오 해류가 여기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얘는 난류죠? 그러니까 이제 따뜻한 해류예요. 자, 그래서 이 쿠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쿠로시오 해류가 직접 도달은 하진 않네요. 그죠? 네, 그래서 직접 도달은 안 하고, 여기서 이제 갈라져 나온 해류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어떤 해류냐? 바로 요렇게 해서 갈라져 나오는 해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랑 일본 사이 여기 대한해협을 지나는 해죠? 네, 이 해류의 이름이 뭐냐면 대마난류예요. 여러분들 그 대마도라고 혹시 아시죠? 네, 대마도가 여기 있잖아요. 부산 앞쪽에 여기. 그래서 이 대마도 쪽을 지나가는 해류라 그래서 이름이 대마난류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대마도고 일본말로 쓰시마 섬이죠? 그래서 쓰시마난류라고 불러요. 일본에선. 네, 그래서 그렇게도 부르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상하게 교과서에는 쓰시마난류로 소개를 했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얘는 대마난류예요. 대마난류. 자, 그래서 이 대마난류가 발달을 했는데 이 대마난류도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대마난류는 우리나라 남해 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지금? 네. 자, 그럼 동해랑 황해는 어떠냐? 동해는 또이 대마난류에서 갈라져 나온 해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요. 얘가 한반도 동쪽이라고 해서 동한난류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에는 남쪽에서는 이 대마난류에서 갈라져 나온 동한난류가 영향을 미치고요. 네, 북쪽에서는 뭐 어떠냐? 북쪽에서는 연해주 한류라는 애가 내려와요. 연해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지금은 연해주가 어디예요? 맞아요. 러시아 땅이에요. 뭐,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데. 그런 데가 이제 연해주고요. 그 연해주 한류에서 갈라져 나온 북한 한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에는요, 남쪽에서 올라오는 동안난류, 그 다음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가 같이 이렇게 이제 만나는 지역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나라 동해는 남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수온 변화가 어떨까요? 추워져요. 수온 변화가 상당히 크겠죠?
따뜻했다가 차가워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가 이렇게 온도 변화가 좀 크게 나타나는 바다고요. 그러면 따뜻한 바다에서 잘 사는 거, 차가운 바다에서 잘 사는 어종이 같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다양한 어종을 좀 만날 수 있는 데가 동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치는? 됐죠? 참치는 원양어종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동해에 혹시 중학교 때도 배우셨겠지만 여기 조경수역 있단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조경수역. 이 조경수역이라는 게 난류랑 한류랑 만나는 지역을 조경수역이라고 얘기는 해요. 예, 근데 이거는 시험에 출제는 안 될 거예요. 아시겠죠? 모의고사나 중간고사 다 출제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과학적으로 실제로는 없는 걸로 지금 거의 밝혀져가지고. 예, 근데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거지 실제로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조경수역은 뭐 딱히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런 게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럼. 북한 한류. 차가운 바닷물에 주로 사는 물고기가 뭐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명태. 맞아요. 명태, 동태, 생태, 황태, 북어, 코다리 뭐 등등 있죠. 네, 그 명태가 여기에 잘 살아요. 근데 요새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북한 한류가 좀 약해져가지고 이 명태가 우리나라에 안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는 명태가 한 마리도 안 잡히고요. 명태집에 가면은 다 러시아산 명태, 북한산 명태예요, 그거 전부 다. 네, 가끔 북한에서 수입이 될 때가 있어서, 네, 그런 것 치고 국산 명태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지금은. 대신에 뭐가 많을까? 따뜻한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가 많겠죠? 네. 뭐 있게요? 대표적으로 오징어. 오징어하고 고드름, 아, 고드름이요. 고등어요,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네, 그래야지 잘 잡혀요. 그 다음에 여기 황해 볼게요, 이제. 황해는 여러분들 교재 그냥 봅시다. 교재에 보면은 황해 난류, 중국 연안류, 서안 연안류 막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다 점선으로 그려져 있죠. 예, 황해 쪽은 뚜렷한 해류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예, 다 점선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예, 그냥 그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어디가 문제죠? 예, 됐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는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해류들이 흐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었는데,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나요? 해류의 영향. 그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걸 합시다. 자, 이 해류들이 미치는 영향을 좀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도 어쨌든 간에 이 해류들을 잘 보면 결국엔 적도 쪽이 따뜻하고 극지방은 차가운데, 이 난류를 통해서 적도 지방의 따뜻한 바닷물이 고위도 쪽으로 이동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 중에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전달을 해줘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네. 네, 그 방법이 바로 요거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균형을 맞춰줍니다. 네, 저위도의 열을 고위도로 수송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표층 해류의 역할이에요. 아, 참, 이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 75쪽에 있습니다. 네, 75쪽에. 네, 그래서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거예요. 해류가 미치는 영향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향은 뭐냐. 이렇게 해류가 미치면 얘가 어쨌든 열을 많이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후에 영향을 미쳐요. 기후에. 네, 기후에 영향을 좀 미친다는 거. 요거는 몇 가지 예제를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 나라들이 몇 군데가 나와 있는데, 잠깐만요, 저것 때문에. 자, 나라가, 자, 여기 우리나라죠? 네, 우리나라 찾으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국 찾아보세요. 영국. 저기요, 여기. 네, 여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랑 영국이랑 위도를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고위도 지역이에요? 영국이 훨씬 고위도 지역이죠. 그러면 여기랑 같은 위도인 나라 보세요. 러시아 땅이에요, 러시아 땅.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는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워요. 엄청 춥죠. 여기 막 시베리아라서 막 영하권 막 난리 납니다. 영국 생각해 보세요. 영국 엄청 추워요? 뭐 가본 적은 없지만 여기가 뭐 얼음의 나라 막 이런 느낌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눈도 잘 안 오고 비가 많이 온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같은 기도인데 왜 여기는 되게 춥고 여기는 그렇게 안 추울까? 했더니 그게 바로 해류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여기에서 이 쿠로시오 해류가 여기서 이렇게 흐르잖아요. 여기는 멕시코 만류라고 하는 난류가 이렇게 흘러요. 근데 이 멕시코 만류가 무지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강해가지고 여기서 쭉 흘러서 어디까지 가냐? 여기까지 다 흐릅니다. 이 지역까지. 그래서 이 강한 난류의 영향을 여기서 받다 보니까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또 따뜻한 게 뭐냐? 여기 아이슬란드도 그래서 겨울철 평균 기온이 영하 1도 정도밖에 안 돼요. 다음 청주는 어때요? 청주는 영하 1도보다 낮은 것 같죠? 왠지 느낌이, 그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북쪽에 있음에도 난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꽤나 따뜻한 기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왜 추울까요? 네, 북극. 바다의 영향을 안 받잖아요. 여기는 대륙성 기후예요, 소위 말하는. 그래서 여기는 훨씬 추운 날씨가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여기 북한 백두산 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왜 개마고원이라고 있죠? 여기 추울 때는 영하 30도, 40도까지 떨어져요, 상으로. 엄청나게 춥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해류가 생각보다 지역의 기후에 크게 영향 미친다는 걸 여러분들 느끼셨죠? 네. 그래서 이 해류가 이런 식으로 영향 미친다.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